막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애들 휴대폰에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대신에 3초면 된다. 3초면 너희들. 3초 이상이면 동영상으로 간다. 엑소사이즈, 운동은. 근데 요새 애들이, 뭐 가령 흥부가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시키는데 엄청 망설여지고 그런데 까맣게 한번 질러. 그 애들이 바디 스마트한 애들은 그것이야말로 숙제다. 제발 숙제 같은 거 좀 내줘. 얘는 좀 엑소사이즈를 위해서 무침 자리가 어딘가. 4분 57초 동안 미쳤죠? 네. 또 5점짜리인데 이 아이는 실은 이제 요자리에 앉았었는데 얘는 수업시간에 또 엎드려서 자진 않아요. 그냥 눕히고 자요. 제가 이 녀석이 이제 저한테 저는 학교 안에서 상담할 시간을 교회 시간에 일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점심 먹으면 무조건 그 산책하거든요. 점심 먹고는 컴퓨터 앞에 안 앉아요. 상담할 시간이 없어. 놀아야 돼. 이제 우울할 때 제일 좋은 보약이 핫빛이거든요. 그 손님들은 조명도요, 집에 계실 때도 일부러 형광등 네 개, 거실에 네 개 다 켜놔. 왜? 우리 마누라도 49이거든요. 이제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로 인정을 해. 우리 치료를 열심히 받자. 산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산에 올라왔어. 당신도 초등인데 교과 시간에 교재만 받지 말고 산책인데 특히 좋은 곳으로 걸으면서 근데 이 아이는 그 제가 채팅으로 상담을 했어요.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할 수 있으니까 9시 때 오시면 땀만 했는데 손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네. 근데 너 수업시간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참 완곡한 표현이죠? 근데 이 녀석이 다 캡치해버렸어. 아, 사실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에 나왔어. 제가 내 말을 딱 알아채는 거야. 무슨 짓을 하냐? 불참 짓을 하냐? 그래? 한번 혹시 최대 관심이냐? 아, 그럼 기다려라. 그리고 제 휴대폰이 최신 폰이다. 왜? 청력, 종전의 휴대폰이 청력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 내 제자가 왜 만명인데 해마다 지우는 게 이게 딱 바꿔서 무한정 들어. 기다려라. 멘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은 본인 자신이 자산이야.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최대 간에 여기 멘토 그룹이 있어요. 그 아래 여기다. 너가 멘토의 교회가 나타났다. 바로 링크를 시켜줄 수 있는 근데 얘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혀 숙제를 안 하고 수업도 전혀 안 하던 애예요.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1분에 60개 이상을 해야 된대요. 1분의 기를. 근데 1분에 60개 이상을 할 근력이 생기려면 하루에 500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 이하는 왜 이 숙제는 굳이 엑소사이즈를 왜?
혼자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제가 고마워. 그 선배와 링크를 끼워서 자기 삶의 목표를 찾는 거야. 이 녀석이 워낙 실기가 짱인 거야. 얘는 50%가 실기 대학을 갔는데요. 얘가 반에서 꼴찌, 거의 꼴찌라고. 그게 실기가 되니까 생활체육과다. 그 전에 물 덩어리로 살던 이 아이는